아,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네요.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는 시나리오가 연출이 된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전에도 언급을 드렸었지만 요 자리에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제가 그좀 싫어하는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여기서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은 뭐이 정도에서 꺾여서 다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지 어쨌든 요좀 조정기가 좀 귀찮아서 조금 지루해서 다이렉트로 올라가길 바랬는데 지금 이런 시나리오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조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2차전지 애들이 좀 뉴스를 띄우면서 조금 반등을 꾀하는 시간이 아닌가. 대표적으로 삼성 SDI가 오늘 좀 뉴스를 띄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B형, 그러니까 뭐 A형, 이거는 이제 초기 모델이고, B형, 그리고 C형이 이제 완성체가 되는 건데, 중간 단계를 슈퍼카에다가 장착을 할 거다, 뭐 이런 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뉴스를 달고 지금 SDI가 대표적으로 보면은 큰 그림에서 여기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여기를 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고 여기에서 한요 정도 올라가는 오히려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내려가고 2차전지가 이렇게 반등을 꾀하는 요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면은 반도체도 올리고 2차전지도 올리고 할 텐데 돌아다니는 돈이 너무 적다 보니까 한쪽 섹터에 돈이 몰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내일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관점으로는 삼성 SDI 관련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을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 에너테크가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요거는 뭐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던 애가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뉴스가 오늘 특징주 뉴스가 붙어 있었습니다.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생산 라인의 노칭 공정 장비를 납품한 사실이 있다. 이래서 올라갔는데 저항 때는 대략 3,700원 정도를 3,600원 정도 이 정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도 여기를 간다고 해서 뭐 추세 전환은 아니잖아요. 큰 그림에서 봐도 뭐 이런 그림이 연출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유일 에너테크를 좀 관심을 가져보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필에너지를 어제 오래간만에 돈이 들어오는 곳을 보고서 관심 두고 있다가 오늘 요거를 좀 매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얘도 이렇게 일봉에서 보시면은 여기 저항이죠. 여기 저항. 이 저항 라인을 못 넘어요. 근데 이제 분봉에서도 보시면은 윗꼬리가 세개 달리면서 밀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여기 요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은 조정기죠. 뭐 거의 뭐 비슷한 패턴이에요. 이렇게 상승하고서 조정기 꼬리가 이렇게 달리고 나면은 여기를 넘기던가 넘겨서 상한가를 들어가던가 아니면은 조정 1파, 2파, 3파 이런 관점으로 봤어요. 그래서 필에너지 같은 경우 지금 대략 한 18,100원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겠나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깼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기다렸는데 이게 안 나오고 지금 시간이 살짝 빠지는 것 같은데 그럼 내일 아침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삼성 SDI 시세가 아직 살아있고 유일 에너테크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필 에너지도 내일 한번 반등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1차적으로는 19,500원까지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넘기면은 이제 이렇게 되죠. 넘기고 나면 뭐 이런 식으로 오후에 또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관심 종목은 간단하게 그냥 유일 에너테크, 필 에너지 두 종목만 체크를 해보고요. 하나오션을 구독자님 말씀하셨는데 이건 제가 여러 번 언급을 드려가지고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 월봉상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차 상승기가 있었고, 요게 이제 2차 상승기인데, 요게 뭐 올해 안에 여기까지 간다라는 게 아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고, 이거는 단순 테마주로 보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조금 여유롭게 봐야 되고, 지금 뭐 일봉상에서는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타고 내려가다가 여기서 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은 완전 단기 종목을 이렇게 대응하는 거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중장기 종목이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1차적으로는 4만 원 저항, 여기까지는 1차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2만 5천 원을 깨면은 조금 귀찮아지죠. 쭉 흘러내렸다 가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에서 보셔도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넘기면 4만 원을 넘기면은 8만 원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냐.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주 말씀을 드렸던 거라 조금 여유롭게 매매를 하시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